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3분까지는 원천님이시니까. 배틀하러 왔습니다. 배틀이요? 아. 게임 이제 허세를 부리는 남자이죠. 허세. 저는 뭐 어떻게 청담동에서 온 사람한테 삼성동이 가는 거 재밌어요. 네, 뭐 이사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자 네, 저는... 인사부터 해야지 네. 이러지 말고 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원장팀의 실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성해요 수성원장입니다. 네 오늘 두 사람이 만난 이유가 같이 연습을 해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저희가 같이 연습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아주 옛날인데 그때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그러면 좀 편안하게 실원장님 연습할 때 제가 좀 대화를 하고 좀 물어보고 뭐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 우리의 연습하는 거를 우리 또 후배님들에게 선배님들 한번 보여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근데 연습인데 연습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배틀입니다. 저는 그 허세를 부리는 남자이죠. 허세. 배틀입니다. 각자의 디자이너죠. 지금 이만큼 성상에 있는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누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명을 할 거고 우리 수성 원장님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스타일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 것의 부분을 포커스를 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말 너무 길어지면 좀 힘드니까 일단은 먼저 뭐, 시작할까요? 뭐 해보죠 뭐. 네, 뭐 저는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먼저 하시죠. 아니 먼저 해. 자기 살롱이잖아 여기. 그럼 장깨뽀로 어떻게 하죠? 원래 그 아랫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그 가위바위보로 하시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 낼 거예요? 주먹 낼 거. 가위바위보! 기분이 좋을 때 외치는 한마디. 따뽕! 자, 코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실원장이고요. 제 채널, 실원장 채널입니다. 예전에 실TV였는데 실원장으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저는 트라이앵글 그라데이션을 짜려고 겁니다. 수동 원장님과 같이 그라데이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같이 연습을 해볼 건데 저는 트라이앵글 그라데이션을 버튼을 할 거예요. 이게 가장 그라데이션의 기본이 되는 그라데이션이 스퀘어 그라데이션하고 트라이앵글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저는 트라이앵글 그라데이션을 선택했습니다. 우선은 전방에 있는 섹션을 나눠주고 후방에 제일 중앙이 되는 섹션을 먼저 나눠줍니다. 가방에 보면 항상 이게 V라고 써있는데 아니면 뭐 표시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나눠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섹션은 이어 라인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5cm입니다. 첫 번째 섹션은 메이크라인 제일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9.5cm 정도 올라가는 모두의 높이를 만들어주고 난 뒤에 그라데이션 커팅을 할 때 대부분 라인을 먼저 선정하잖아요. 저는 라인을 먼저 선정하지 않습니다. 트라이앵글 그라데이션 첫 번째 섹션 버티컬 섹션으로 라인을 선정하지 않고 첫 번째 섹션에서 각도는 85도 정도 85도, 길이는 약 10cm 정도. 10cm 정도. 온베이스 85도입니다. 두 번째 섹션, 피봇 섹션으로. 그대로 온 베이스 이어가면서 메이크 사이드 코너까지 똑같은 길이로 잘라줍니다.
자, 저 사람이 트라이앵글 그라데이션을 하긴 했는데 아웃라인을 어떻게 만들려고 저 문자를 보이지?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자르는지 나중에 확인하시면 아, 저거 이렇게 잘랐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커팅을 할 때 대부분 메이플 사이드 코너 부분을 여기 이쪽 부분에 콘케이브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버 디렉션이라는 테크닉을 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온 베이스로 진행을 합니다. 왠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 것입니다. 계속해서 온 베이스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 섹션 그대로 여기 섹션까지 오면은 여기서 그대로 평행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느낌으로 제일 섹션 바라보면서 평행하게 바라보면서 설정해줍니다. 이렇게 자르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그 층이 하이 올라가 있죠. 이런 상태까지 잘라주시면 됩니다. 옆에 길이 자체가 턱 라인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까지 잘라주면 가장 적절하게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킹 밸런스 반대편으로 들어서 반대 사선으로 들어서 그대로 첫번째 좌측 섹션은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그대로 바로 미들 섹션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 섹션은 바로 이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3.5cm까지 위쪽까지 3.5cm 위쪽까지 섹션을 나눠서 그대로 전방까지 연결 파티션이 중요합니다. 자, 전방까지 연결을 할 때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템포럴 포인트 아까 제가 처음에 나눴던 이 프론트 부분에 템포럴 포인트랑 같이 연결이 되는 이 지점까지 나눠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방과 후방이 이렇게 나눠진 이 미들 섹션이 메인프라임에서부터 시작한 1등분, 2등분, 3등분으로 나눈다면 1등분, 2등분, 3등분 이렇게 나눠주시면 지금 2등분은 네, 그분은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이아고날 섹션을 이용해서 고도를 높이지 않고 고도를 낮추면서 웨이트 포인트를 쌓아가는 느낌으로 커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이어스 라인이라는 거죠. 바이어스 라인 테크닉이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면 고도가 점차적으로 높았다가 점차적으로 다운되면서 웨이트 포인트를 쌓아가는 느낌으로 커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섹션. 약 65도, 65도의 엘리베이션. 그 다음에 35도, 15도. 다음 섹션 그대로 65도. 45도, 15도, 이제 사이드 파트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사이드 파트까지 넘어갈 때 여기서 15도에서 0도로 떨어집니다. 15도에서 0도로 떨어질 때 이 부분에서 scissors of comb 빗질로 홀딩을 한 상태에서 라인을 선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핸드 그립으로 잡았을 때 나의 핸드 그립의 텐션과 기에 있는 귀 때문에 어떤 일어난 어떤 볼륨과 이런 것 때문에
사이드 카트 라인이 약간 이렇게 코킹 라인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시선 소판 위에 눌러주고 아래 눌러주고 라인 선정해주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스몰 오버 디렉션 뒷방향으로 당겨가지고 잘라주면 아주 편안하게 라인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약간 스몰 오버 디렉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이 벌써 뭐 라인이 예쁘잖아요, 그죠? 벌써 그냥 적당히 인정을 해야 되니까 다음 섹션 이제 탑 부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라데이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엘리베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웨이트 포인트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60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손 잘